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이번에 아주 반가운 구독자분들이 이곳 후쿠오까지 저를 감사하게도 만나러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아주 즐거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그 즐거웠던 하루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추억들 같이 공유 드릴게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힘내봐요. 그래, 알았어.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지금 얼어있잖아. 그러면 속 안에는 안 익고 겉에만 타버리는 경우가 생겨. 그러면 좀 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녹은 애부터 먹어봐야 돼. 되게 신기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위에서 보면서 저 사람 유튜버다 이러는 거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 같다가. 자, 그러면 고기를 구워주십시오, 요리사님. 하이. 갑니다요. 네. 알바였어. 너무 좋다, 고기 구워주는 거. 나 이런 행복감이 좀 있거든. 천상 요리사 맞다. 난 근데 이거 진짜 얘기하지만 밥이랑 먹어야 돼. 이거. 다 끝났죠. 아, 형 드세요. 네, 아니, 네. 원래 요리사는 같이 먹자. 남은 찌꺼기 먹는 거. 에이, 이거 어딨어? 보이시? 한좀 녹았다. 이게 지금 뭐야? 로스입니다. 이게 로스. 맛있다. 맛있다. 어디 파베오다 이런 데가 이렇게 아니네. 맛있다. 이거 내가 약간 레전드로 구워줄게. 탄이 맛있어. 탄 갈비가 맛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같이 먹어야 돼. 그래야 어떤 게 더 맛있어? 그래야 안 물리고 먹을 수 있어. 왜? 넌 이 혀가 더 맛있어? 탄 갈비가 너무 맛있어. 그지? 큰일 난다니까. 너무 맛있어. 그래서 얘네들 줄 수가 없어. 난 너무 좋다 지금 이 시간에. 밥이랑 먹으면 끝이야. 끝. 그래, 이 정도면 기다려야 돼. 이 정도면 기다려야 돼. 아니, 고기가 벌써 끓여졌어. 아니, 내가 여기 혼자 와서 3인분 먹는데. 많이 먹어, 많이 먹어. 할 거야. 아니, 5인분밖에 안 시켰어. 더 시켜야 돼. 뭐야? 진동제. 아, 누나, 어차피 난 여기 아팠어. 많이 아파? 응? 아니야, 그 정도 아닌데. 이거 지금 안 먹으면 이따 되게 아파.
안 부른 것 같아요. 이카가 됐을까? 이마 어느 정도 타베레마스 먹을 수 있대요. 그냥 마실 거 안 마셔? 나? 맥주 나만 히 또츠 소리카라 우메시노 소다와리 우메시노 소다와리 일단 같이 놀자고. 그래 뭔가 좀 또 체력 소비를 해야 또 들어가지 말자. 네, 네. 그렇게 다녀줄까? 보라치기. 네, 뭔 느낌인지 알겠지? 얘가. 야, 이거 어려운데, 노래. 더운게 있어? 갈게요 형. 가요. 아이 오야시나사이. 이렇게 굉장히 즐거운 하루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구독자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